자,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런 멜로디 악기 연주하는 이런 악기들을 하면서 비브라토를 하기를 원하거든요. 나도 비브라토 한번 하고 싶은데 안 돼요. 그래서 체계적으로 배운 뭐 그런 기회도 없고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해보고 싶긴 하고 그래서 막 지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? 뭐가 떠올라요? 동물 중에? 네, 염소 떠오르죠. 양.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일명 제가 나름대로 지은 게 저기 염소 비브라토라고. 근데 그것도 비브라토라고. 아, 이건 비브라토가 아니다 라고 또 말할 수도 없어요. 비브라토예요. 비브라토가 음의 떨림이니까. 근데 듣기에 쏙좀 좋지 않으니까 아 그러면 더 좋은 비브라토 좀 했으면 좋겠는데. 그게 조금 되죠. 호흡을 이용해서. 가능하면 복시고. 전 어제 그 물새 피그저 비브라토가 진짜 마음에 드셨는데 물새 비브라토는 아주 쉽더라고요. 자연스럽게 나와갖고. 그래서 이제 비브라토 요것도 뭐 어제 조금 했었죠. 어제 그것도 뭐 다시 한번 확인차 들으신 분 확인차 또 처음 들으신 분은 아 제가 오늘 이렇게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뭐 내일 오늘 연습해가지고 내일 비브라토 되거나 다음 주에 비브라토가 이거 아니고 될 때까지 하래요. 될 때까지 버릇 습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니까 될 때까지 연습하세요. 자, 비브라토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처음에는 1단계라고 생각하세요. 바람을 강하게 끊어서 하는 그런 연습. 텅잉하지 말고 바람만 내뱉는 거예요. 악기를 가지고 하는데 솔 가지고 해볼까요? 자, 요걸 하는데 다 같이 준비. 셋, 넷, 호, 자, 이제는 4분음표 4개, 그 다음에 8분음표 8개. 그러면 9. 계속 반복해서 할게요. 준비. 솔 가지고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호, 처음 들으신 분들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. 너무 힘 풀어버리면 살짝 긴장하면 끝에 살짝만 긴장하면 안 나와요. 그리고 어깨 힘, 어디 힘다 빼세요. 힘 빠진 느낌이 내가 막 연주하다 보면은요 그런 느낌 받기가 참 어려운데 내가 악기를 든게 아니고 악기에다 손을 얹은 것 같은 기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글쎄 이게 연습량 내가 힘 빼치는 엄청난 노력하고 막 연습하고 하지 않으면 그런 느낌 받기가 어려워요. 아무튼 힘 빼세요. 네. 힘 주고 해서 좋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. 자, 조금 더 빨리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네.
Thank you.
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. 수고하셨습니다. 없으시면 부탁이 따시고요. 이만 마치겠습니다.